안녕하십니까. 김종사입니다. 이제, 나이를 좀 없다 보니까, 자꾸 있는데, 갑자기 불려나오는데요. 우리가요, 여기에는 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 오동춘 장로부터가 교인인데요. 우리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그 하느님이 그 앞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뭐 소원을 이룩하도록 해주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는 항상 자기 암시입니다. 나가주면은 우리의 언어에는 전탑 길게 얘기해요. 자기 언어에는요 비성이 있습니다. 뭔가는 신비로운 뭐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관, 언어의 색깔, 그 언어의 방향에 따라서 민족성까지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서양에도 화학의 나라 서양에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 독일말을 써라. 장타를 해서 돈을 벌려면 유태말을 써라. 그리고 연애에 성공을 하려면 프랑스말을 써라. 그게 언어의 그 말 자체 속에는 비성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일문화라 하면요, 우리가 남북전쟁에 그 비참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쟁문화들이 그렇게 흔들지 않고 지금 통일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통일이라는 글자가 안겨져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통일문학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문학에는 문학잡지 속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써서 그걸 자꾸 반복하는 동안에 언어의 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기원하면은 뭔가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 통일문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둔내에다가 지금 집이 100개를 개선해서 세워놓고 또 앞으로 100개를 올해는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렇게 세움으로써 통일에 관한 비석을 세움으로써 통일이 앞당기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 대해서는 통일문학에 오늘 당장 가면서 이 100억씩 좀 다 쓰시고 다음번에 100개의 시비를 세울 때는 모두가 간절한 통일의 소망을 갖다가 적어서 시비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사입니다. 감사합니다.